아빠님 오랜만에 신청 글 보게 됐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고요. 지금 손실을 꽤 보고 계셔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4만 원 근처입니다. 39,500원에 비중이 10%고요. 사고 나셔서 계속 하향세래요. 종목이.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요즘 수급은 좀 들어오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28,000원대니까요. 현재 손실이 약 30%가량 납니다. 가격 구간 기준으로는 아마 1월 달에 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후에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과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지 이 종목 볼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이스트 소프트랑 관련이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 행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비중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5%를 언제 추매하시냐면 MS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혹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을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밤에 이제 PC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MS가 이제 챗GPT랑 소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언론 플레이가 언제 나올 때 그때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제 저커버그가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했을 때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됐는데 아무래도 투자분들은 실적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AI 소프트웨어보다는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게 뭐 셀바스 AI나 뭐 솔트로스, 뭐 마음 AI, 플리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다양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는 조금 갈려요. 그래서 뭐냐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MS랑도 관련이 있지만 구글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는 안타깝게도 MS에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자금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할 자금이 적어요.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트 소프트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당장 저커버그가 방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메타, 페이스북과 관련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MS랑 연관이 있는 종목을 조금 뺀 게 아닌가 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사실 이스트 소프트보다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선호합니다. 일단은 더욱더 전방 매출처가 둥글둥글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소프트웨어 덕분에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R 시리즈로 유명하죠. 우리 컴퓨터 쓸 때 R약, R집 안 쓰신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스트 소프트의 R집이 이제 개인투자분들한테는 무료로 배포가 되지만 기업들에게는 유료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스트 소프트가 분기 실적이 적자로 나오는 경향도 있고 2022년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23년 분기 실적 봤을 때 2분기는 흑자였는데 1분기랑 3분기가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폭이 흑자보다 크기 때문에 2023년도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도 이스트 소프트가 MS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드린 것처럼 이스트 소프트도 캔들이 마음에 안 들죠.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의도 있는 하방 압력이다.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개인 투자가 던지고 있는 거죠. 개인 투자가 던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 지지 라인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매매를 마무리하셔도 늦지 않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는 28,000원부터 26,000원까지 5%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5%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보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4,5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2,000원, 2차 목표가는 36,000원 잡고서 MS, 챗GPT, 소라 뉴스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5%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주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뉴스 나올 때다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두 가지 다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은 2차 추가 매수까지는 진행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무래도 2차 추가 매수보다 손절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요목조목 좀 질문을 드렸는데 새아이 아빠님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추가 매수 비중 나눠서 잘 해볼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팀장님께 이런 의사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트 소프트는요. 그래서 5%, 5% 나눠서 추가 매수고요. 첫 번째로는 26,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서 담아보시고 두 번째는 뉴스 나올 때 그때 접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가 그럼 낮아질 테니까 제시해주신 목표 주가 32,000원에서 36,000원 요 정도에서 맞춰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품은 드실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아이의 아빠님의 이스트소프트 살펴봤습니다.